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성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찬양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 죄의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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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 앞에 주 앞에 흐르는 샘없이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라. 내 주께 찬송합시다.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주님 다시 한번 그럽니다.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라요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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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내 깊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세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찾아내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주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변하실 것과 빛나는 일어도 완전한 부분 누구까지 밖에 아싸 아싸 나를 웃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딸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명예나무로 주의 영원한 바이지 주의 영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아싸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여도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가 지어도 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은치 못한 일 은치 못한 것 신기하시니 나의 눈물을 지켜만으로 주의 영원한 발지
예, 쓰지 않으시니 기쁨이 있어 영의 허락 받았음 의심하지 못도다 예수 예수님을 받은 지금 넌 안도다 예수 예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험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군인을 베풀으시러 일어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전 세계 금융위기로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만 풀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풀린다고 우리 병든 영혼까지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직접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양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이전의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없어서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우로 인사하고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오랍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네, 다 함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김경희 성도님 남편 문호가 채우셨죠? 우리 성준, 우리 성서연, 우리 아버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오전 6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보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없을 때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즘은 5시 50분부터 우리 찬양하고 또 6시에 말씀 들어와서 한 6시 20분 30분은 예배가 마쳐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요즘 이번 지난주부터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여러분 새벽마다 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한 5시 넘어서 깨면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왜 눈을 뜨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에 눈 뜨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이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저희가 뒤에 행복모임이라고 책을 갖다 놨는데요. 수요예배 때 저희 행복모임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책 가져가셔서 숙제해 오시고 또 주일날 수요일에 빠지시면 주일날 또 해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저희가 기도학교 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책 다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서 그룹 6월 달에는 우리 전도서 그룹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맺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이따가 사진과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우리 선교회장 총무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선교회장 총무님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신방했고 또 지난주도 이렇게 신방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담임 목사 신방을 꼭 우리 6월 전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다 못해서 우리 7월 초에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 우리 또 권사님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일 기도학교 도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우리 기도학교 책에 은혜를 받으시고 금요일날 오셔서 또 기도학교에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회 후에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주에 끝나고는 저희가 속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속장님들 2시 반에 좀 시간을 맞춰서 다 모여주시고 우리 속장 모임 이후에 우리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여서 우리 다음 달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들이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을 드리는데 저희는 셋째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우리 한 해의 전반기를 감사하며 보통 이제 농사 옛날 지을 때 이제 첫 열매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저희 7월 셋째 주에 맥주감사절 절기를 드리고요. 절기를 기념해서 7월 넷째 주에 우리 또 해피투게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CCM 가수 남자 제일 유명한 분이 강찬이에요. 강찬 우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희 일정을 보니까 뭐 미국도 가시고 뭐 어디 호주도 가시고 전 세계를 우리 찬양으로 굉장히 바쁘게
또 방송도 출연하시고 굉장히 유명하고 바쁘신 분이신데 또 마침 7월 넷째 주에 시간이 되신다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강찬 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CCM 가수 강찬 목사님 오셔서 찬양과 간증 예배 한 시간 동안 하는데요.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조의자까지 다 나서 그날은 우리 맥주감사절을 감사하며 또 여러분 전도대상자 그냥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 초청장도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찬양축제에 우리 가정 또 친구들 이웃들 전도대상자를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CCM 가수 찬양축제를 갔는데 다음에 가을에도 또 다른 또 특별 순서를 또 가질 테니까요. 우리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올 때는 여러분 주변에 꼭 초청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잠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제가 방글라데시 영상 저희 친구 방글라데시 선교사가 저희가 선교 여러분 오늘 드려진 또 우리 선교원금으로 저희가 후원을 하는데요. 저희 선교 소식을 좀 전해달라 하니까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위치 잠깐 스탑이요. 네, 우리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안녕하세요. 가양제일교회에서 돕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것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뿌란띠 이슬람. 네, 이름이 뿌란띠 이슬람. 그리고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연락 없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네, 좀 넘겨보세요. 그리고 형제는 없고 현재 외할아버지와 이모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우리가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게 학교 예, 아이들 수업하는 거 초등학교죠. 넘겨보십시오. 예, 또 넘겨주시고 예, 또 넘겨주시고 더 예, 넘겨주시고 예, 아이들 교실입니다. 예,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예. 네,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뿌란띠 이슬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원금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영상 좀 보내주십시오.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여기는 3, 4학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컴퓨터 시계를 현재 5대만 있고 나머지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 혹시 필요하면 설치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네, 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 돕고 있는 우리 학교를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점심 식사 우리 박지현 집사님 결혼 감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주중에 문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진갑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우리 김금열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에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저희 교회 한 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영접하시고 폐암 1기로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동안 주관절식 하시고 또 몇 주 동안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지난 주일에 이제 아침에 기도해드리고 그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며칠도 계시겠군요 했는데 놀라 목사님 오후에 또 갈심망하셨는데 그때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 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장례식이 발인과 되었고요. 우리 김지열 목사님은 또 가족 모임으로 어제 보령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에 가지는 못했지만 대신 조의금을 성도님들 주신 것들을 제가 전달을 다 했습니다. 오늘 장례 감사로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김진갑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세계적인 찬양단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가르쳐만 주면 다 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우리 어린이부의 특별한 거는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좀 배우셔야 돼. 외워서 한다는 거. 특성을 외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놀랍죠. 네, 외워서 합니다. 최현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여호야김 왕 때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수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비진리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워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었고 이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유라는 뜻의 바수울로 불렸으나 이제부터는 사면초가라는 뜻의 마골 미사비비라 불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말하듯이 유다가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하게 될 것,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인들의 사기의 행각으로 성도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사면초가의 심판이 임하고 그것을 악인이나 선인이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감사기도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우리 남선 교회 또 중심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서 금요일 날 우리 또 여리고 기도회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일부 잠깐 예배드리고 8시에 출발해서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그냥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간식과 또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고 1시 반에 출발해서 토요일 새벽 2시에 왔어요. 일단 교회가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을 초월하는 꿈의 능력. 우리 주보 밑에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 얼마나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어떤 자예요? 꿈꾸는 자라는. 꿈꾸는 자. 요셉은 두 번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 또 꿈에 자기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꿨다. 남들이 특별히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는 말을 형들이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아주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꿈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꿈꾸는 자가 만약에 요셉이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또 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워했는데 꿈을 말해서 더 미워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이 꿈꾸는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야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오히려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버지에게는 뭐라 그래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성취하려면 꿈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이 성취되려면 꿈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꾸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꿈꾸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화해보면 옛날 얘기,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옛날에 고생한 얘기, 옛날 얘기 안 하세요. 어떤 분은 얘 만나보면 나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했다라는 그래서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요. 그 꿈을 기도했고요. 그 꿈을 성취하였습니다. 또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그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다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꿈이 꿈만 꾼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 첫 번째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강하게 만든 것도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든 것도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러다가 내 꿈이 좌절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꿈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집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꿈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꿈을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금방 없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 이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갖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꿈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꿈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꿈은요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뤄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능력입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앞에서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꿈꾸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했다라는 물질, 재물, 돈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소유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유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꿈을 성취한 다음에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러냐? 지나치게 그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너무 자신이 가진 그 소유에 관심과 집착을 갖다 보면 또 실패하게 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꿈과 관련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내 소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중요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었냐?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요셉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이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들의 어떤 잘잘못을요 누구한테 다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동생이 엄마 아빠 형들이 이랬어요.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형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미움받으려고 작정했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양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어요. 위대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다 부모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냥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잘못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막 말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잠언에 상대방의 허물을 막 말하는 거는 오히려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그냥 부모에게 고발하는 자.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는 꿈을 가졌다. 그럼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네 명의 여자와 함께 살던 남자입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 여자를 데리고 살았죠. 이 둘은 자매죠. 그들은 자매였고 각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여인의 여종 실바와 빌하 여기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네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 이해가시죠? 네? 아빠는 하나인데 엄마는 네 명. 네? 자식들은 다 그 엄마들마다 자식들이 있겠죠. 아주 복잡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12명이죠? 네? 얼마나 많아요. 이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빠는 하나고 엄마는 여러 명이고 자녀들은 많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사기, 대량 학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이런 가정 속에서 요셉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네? 부러워요? 이복 형제들이 많고 이 가정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꼭 좋은 가정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과정이 어려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환경을 초월하는 꿈의 능력. 뭐를 초월한다고요? 환경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또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편애를 했다. 편애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만 특정히 막 좋아하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특별히 야곱의 편애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좋아했을까? 먼저는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언니보다 그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의 자녀, 그 언니의 자녀보다 누구의 자녀?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원래 제일 사랑했어요. 7년을 기다렸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그 라헬의 아버지가 언니를 먼저 그냥 결혼시켜버렸잖아요. 7년을 기다릴 만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많이 닮았던 그러한 라헬.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혔어요.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입히려면 다 입혀야지. 요셉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편애예요. 지나친 편애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죠. 때로는 편애 때문에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이 성장하면서 또 야곱도 편애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보다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고요? 에서를 사랑할까?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고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고 배웠을지도 몰라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을 많은 경우 자식들이 답습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어떨까요? 그렇게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아이를 가지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이가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몇 살 넘어서요? 40 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첫사랑인 라헬의 아들이에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또 나중에요.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생각하게 만든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어땠을까요? 성장했어. 요셉이 물론 눈치 없게 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주고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되고 요셉은 17살에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복잡한 가정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죠. 그가 뭐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자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말하니까요. 형들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축하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이나 환경이나 삶의 조건 더 중요한 건요. 꿈입니다. 환경보다 삶의 조건보다 인격보다 꿈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내 부모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죠. 네? 좋은 환경. 우리 부모 시대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야,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 학습하기 좋은 환경. 물론 환경이 네?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가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꿈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말해본다면 앞으로 당신의 5년, 10년의 모습이 당신의 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호수아 갈렙에서 나오는 갈렙은요. 85세에 주여 개척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80세, 75세, 85세 무슨 말일까요? 나이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젊은 사람들, 뭐 아이들, 학생들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꿈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가평에 세미나 가니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웬만하면 90세까지 살고요. 제 소원 붙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서 골골거리고 사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19, 234라는 얘기가 있어. 11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4일 죽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119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19, 234. 건강하게 120세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는 위대합니다. 꿈꾸는 자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자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세계로금남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파주까지 멀리 가냐. 그 목사님을 보면요. 꿈을 배워요. 꿈. 뭘 배운다고요? 꿈을 품게 돼. 야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간증하시는데 본인이 전도사 때 예?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마티즈 아시죠? 마티즈. 예? 신학교 4학년 때 마티즈 몰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네 막 젊은 길을 걸으면 얼마나 그냥 마티즈 몰고 다니면서 찬양하면서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학장님을 모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예? 그런 인사하시는 자리를 만드는데 호텔을 얻어가지고요 본인이 그냥 없는 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마련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본인은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앞으로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교인이 10만 명이야 10만 명. 사고 싶은 차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승용차 선물하는 사람이 줄 섰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가 자기가 뭐 타고 다니면서요?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제일 좋은 차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네,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래 젊은이 꿈을 갖는 건 참 위대한 거야.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면서 에쿠스 나오면서 에쿠스 리무진 제일 좋은 걸로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에쿠스가 바뀌었죠. 신차 나오자마자 또 리무진으로 제일 좋은 걸로 뽑아가지고 또 목사님께 차를 바꿔드렸다. 두 번을 목사님 차를 바꿔드렸다는 거예요.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또 세미나를 1박 2일 부흥단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둘째 날도 아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차를 세 번 바꿔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이 어떤 교인이었냐? 순대 장사하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내 목사님 차를 한 번 바꿔주고 30년 목회했으니 뭐 차를 바꾸겠죠. 세 번을 바꿔준 교인. 마을버스 한 대를 사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15대를 굴리는 사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양동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차 세 번 바꿔줬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대로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하는 꿈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꿈대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다라는 거예요. 꿈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꿈은 꿈꾸는 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셨습니까? 꿈은 당신을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5년, 10년 후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은 사람이 꾸는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끌고 가고 그 꿈을 위대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있다는.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목표를 가지는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 흥미진진합니다. 도전합니다. 위대한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될 것인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선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찰리 패덕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어요. 이 찰리 패덕이 어느 날 클리브랜드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에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학교 강당에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이 달리기 선수가 이 가운데 올림픽 챔피언이 미래에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연설이 끝난 후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아주 야위고 다리만 꽁충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한 흑인 아이가 선수에게 제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찰리 패덕이 그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 붓는다면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네. 당신의 목표를 삼고 그 일에 전념한다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갖고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실제로 1936년 미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바로 누굽니까? 제시 오엔지라는 사람이 1930년 미넨 올림픽에서 제시 오엔지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의 놀라운 경기를 지켜보고는 노발대발했다. 오엔지의 꿈의 성취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이라는 히틀러의 백치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어. 제시 오엔지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고향에서 그를 막 환영했습니다. 그날 꽁충한 또 다른 한 흑인 소년이 잘 들어보세요. 그 금메달을 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환영을 받는데 또 어떤 소년이 찾아와가지고 제시 오웬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도 언젠가는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제시가. 이 제시 오웬지가 옛날 자기 때랑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말하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 부어라. 할렐루야. 큰 꿈을 가져라. 거기에 네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라. 잘 들어보세요. 1948년, 12년이 지나가지고요. 1948년 해리슨 달라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리슨 달라드라는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돼. 제시 오웬즈와 해리슨 달라드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만한 꿈, 이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강렬한 꿈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낌없는 그런 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가졌냐 물어보십니다. 꿈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우리 자녀들이 꿈이 있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속에 꿈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 꿈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꿈을 소유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가지고요. 야곱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과 부모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꿈을 말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할 수 있어. 꿈을 가져.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혼내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우리 가문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꿈을 막 꺾어버리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오히려 혼났어요. 부모도 절한다 그러니까 부모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특징은요. 따라합시다. 처음에는 허황되게 보인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꿈은 어때 보여요? 허황돼 보여요. 또 어때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만약에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 누가 앞으로 세상에 하늘에 500명이 차에 타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500명이 하늘에 한 차에 타가지고 날아갈 거야. 열몇 시간을 날아갈 거야.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제 아내의 우리 신은정 집사의 고모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백 명이 하늘에 떠가지고 그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비행기를 안 탔다는 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수백 명이 하늘에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은 허황돼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요.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앞서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주변에서 허황되게 보이고요. 불가능해 보이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따라합시다.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꿈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여요. 그러나 선명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으니 여러분 기도하면 점점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다 보면요. 그 꿈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꿈을 오해합니다. 꿈을 말했다가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을 말하고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처음에 꿈 얘기를 할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담대히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발명하겠다 그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어. 길도 없는데 무슨 차를 만드냐. 여러분 차가 만들어지니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들의 아버지는 절대로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말렸다는 거예요. 절대 비행기가.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도 아버지를 닮지 않고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요. 이 라이트 형제에게는 비행기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영감을 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꿈을 꿨고도 어머니는 그 꿈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고등학생 때 이제 작곡 전공하는 음악 전공하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밀어줬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저를 전공할 수 있게 공부시켰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는 자기의 능력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안 돼 안 돼. 보기에 어머니는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이 라이트 형제 어머니가요. 아이들에게 썰매를 만들 때도요. 역학의 원리를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통찰력을 통해서 두 아들의 꿈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꿈을 상실시켰지만 라이트 형제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고 그들 안에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었다. 할렐루야. 꿈을 믿음으로 말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꿈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 꿈이 실상이 될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꿈은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꿈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꿈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재력이세요. 누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잠재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장재영 성도가 반주했죠. 우리 박수 한번 해줘. 제가요 수요일 날 점심 먹었어요. 우리 앞에서 스시를 먹으면서 모자라세요. 목사님 제가 피아노 좀 치는데 그래요. 내일 당장 저를 만납시다. 목요일 날 밤에 만났어. 둘이요 밤 10시 반까지 연습했어. 연주 잘하죠? 앞으로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재능이 많아. 영상 편집 다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러 간 거 영상 다 편집할 거야. 보니까 재능이 많고 뛰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주셨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그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꿈을 말해야 된다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말해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미움 받았어. 꿈을 말해가지고 팔려갔어. 꿈을 말해가지고 오히려 구덩이에 갇혔어. 여러분 그러나 왜 꿈을 말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꿈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꿈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꿈이 있어. 생각이 있어. 아, 나 미래에 이렇게 돼야지. 내 모습 이래야지. 그런데요.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눈치를 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괜히 미움받겠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놀림거리 되는 거 아니야.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꿈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꿈을 말하지 못할까요?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막 흥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꿈에 미쳐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나? 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에? 다시 한번 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그래 손 들어요 내리세요. 에? 여러분 그 막 기다릴 때 짜증나고 화나고 막 성질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글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치유사역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연애할 때 막 그러셨죠? 에? 막 에?
막 늦게 와도 막 기다려주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늦게 와도 괜찮아. 기다림이 축복이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기다리는 건 축복이에요. 기다림은요. 우리를 막 들뜨게, 우리를 막 흥분하게 만들어요. 꿈을 꾸고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랬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누구든지 입으로 말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 꿈이 가득한 사람은 뭐를 말할까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존재예요. 내가 꿈을 말합니까? 여러분은 꿈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만약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온도계는 뭐냐? 우리의 혀다라는 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창조하는 언어를 말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게 어떤 방향으로 가요? 안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불가능하다고 갑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 것은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꿈을 갖는 건 돈이 필요 없어요. 학력도 필요 없어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꿈은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몇 가지 제가 12가지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12가지 이 윌트 켈러스테드라는 분이 당신의 꿈을 키우라라는 책에서 꿈을 발견하는 12가지 제가 이거 오늘 복사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이거를 복사를 못했어.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게 꿈일 수 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당신의 꿈일 수 있다. 당신이 생각에 잠기며 무엇을 가장 많이 상상하십니까? 당신이 꿈꾸고 상상하는 게 뭐예요? 꿈일 수 있다. 당신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게 뭘 수 있어요? 꿈일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이 하루 동안 원하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자유로운 시간,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게 꿈일 수 있다. 당신이 내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준 것. 당신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최고로 칭찬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칭찬받은 게 뭐냐? 그 다음 당신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관심이 뭐?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분은 뭐에 꿈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인테리어. 어디 가도 인테리어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에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축. 건축. 여러분,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존경하는 사람이 뭐일 수 있어요? 꿈일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장 높이 사는 직업의 특별한 기준이나 특징이나 기술이 무엇입니까? 직업.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또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당신의 인생에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나에게 영향을 준 거, 내가 칭찬받은 거, 내가 존경하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것이 꿈일 수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남은 우리 7월, 우리 남은 6개월, 2019년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회에서 이따가 기도 제목 낼 때 여러분의 꿈을 담대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허황돼 보일 수 있어요. 좀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말하십시오. 그 꿈을 말할 때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품고 전진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꿈을 갖게 하옵소서.
약점도 있었고 환경도 좋지 않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담대히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어떤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깨워주소서. 심한 고난을 사소마까지 끊어지고 불금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님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있는 우리 두 손을 비누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의 맘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으로 믿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이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5년 뒤에 10년 뒤에 1년 뒤에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내 지경을 넓게 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놀라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큰 꿈을 갖게 없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지도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오늘 성령이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그 꿈, 우리의 온 열정과 뜻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위대한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능력의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기도하며 그 꿈을 향해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놀라운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주시옵소서. 남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남들이 하나님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영혼 하나님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 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꿈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꿈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많은 영혼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린 모든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원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11조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재물이 하나님 31조 100배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순 사모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선교 예물 드린 모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김용선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감사 예물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원 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같이 마음에 소원 담아도 올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하시고 세계어나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실 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각 죽게 기도